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처음까지. 아이고 아닙니다. 저 어떻게 이쪽으로? 예. 제가 이제 차는 아이고 이거 별말씀 저 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도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아이고 기준으로 해서 이건 이제 노원구입니다. 네네. 이건 이제 도봉구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웅이천의 기준에서 강남천이 이렇게 가서 네. 이제 저 위인가 아까만 있어 어디서 경부 쪽으로 상승 퍼센티지로 하면 지난 1년 동안 서울에서 제일 많이 올라갔다는 건가요? 여기가 강남보다 더 오른 네, 거지? 노도강이라는 노원 네, 도봉 강북을 얘기를 네. 하는데요. 이제 네. 도봉 노원 강북이 좀 많이 오른 걸로 지금 네. 나오고 있습니다. 퍼센트로 정책을 계속 좀 네. 바꿔나가는데 네. 현장에서 느끼시는 건 어떠세요? 정부 정책이 바뀌면은 바로 집값이 뜁니다. 네. 왜 집값이 이렇게 뛰나요? 사람들이 다 뛸 거로 예상을 해서 그런가? 아니면 이미 네. 뛴 상태에서 네. 이제 그 이제 소위 말해서 뒷북을 치는 거죠. 네. 정책 자체가 정부 정책이 뒷북을 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 정책에 맞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없다 이런 것이 인식이 좀 강하고 있죠. 아, 정책에 부응을 하면 돈을 못 번다. 정책이 한번 나올 때마다 계속 집값이 올라가고. 네. 네. 아, 근데 두 분이 뭐 너무 열심히 사시니까 저희들이 참 부끄럽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도 하시네. 저희가 고맙지요. 아니에요? 네, 힘내십시오. 건강하시고요. 예. 예.